아, 오늘은 그 소나무 검정 좀에 대해서 예, 그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개인 소장목이신데 이제 좀벌레가 들어간 게 피부가 두껍거나 했으면 이제 검정 좀에 파먹고 들어가면서 톱밥을 예, 바깥을 꺼내는데 이게 정체가 좀돼 있고 묻어 있을 건데 이제 물 관리를 하면서 이제 식은땀 같은 거 같고 육안으로 잘안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송순이 이만큼 빠질 정도까지, 예, 지금 보시면 아직도 송순이 파래요. 이런 자리를 보면 송순이 좀 파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정점한테 공격을 당한 겁니다. 검정점이, 산란시기에, 이제, 그 약한 나무들을 귀신같이 알고 달라붙는데, 특히나 이제 송진 냄새를 맡고 이제, 달라붙어요. 근데 하루에, 약한 2cm에서 3cm 간격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파란 자리가 이렇게 땡 들어가면서 보시죠 이렇게 네, 지금 여기까지 무려 길이가 약한 15cm 좀 미만일 것 같네요. 이 정도 터널 공사를 하는데 암수가 같이 들어가요. 검정색에다가 암수가 같이 들어가서 터널 공사를 하고 순놈이 터널 공사를 하고 암놈이 고 이제 부드러운 속살이 있었어요. 지금 요거 이제 속살이 지금 전부 다 톱밥으로 변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산란을 쭉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알이 부화돼서, 그러고 나서 그 부드러운 송구라고 그래요. 속살을. 예, 그걸 다 먹어치운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게 만약, 저희가 올해 첫, 발견된 게 2월 17일경이었는데, 근데 이 작업을 한 것도 2월 17일 이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몇달 상간에 한번 제가 이제 피부를 벗겨볼게요. 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여요. 꼼꼼꼼꼼하죠, 그죠? 이게 지금 네, 검정 좀 네, 유충들이에요, 지금. 아직 이제 번데기 되기 이제 일부 직전까지 온것 같아요, 지금. 2월달로 보면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지금 두달 상관이죠. 두달 상간에 지금 이렇게 나무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애벌레들. 이제 검정점 이제 성충, 성체, 성충이 터널 공사해가지고 산란을 할 때, 그때 발견해가지고 빨리 잡아내면 피해가 덜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파고들어갔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 파고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애벌레들이 해놓은 거 보면 지금 완전히 지금 이거 보세요, 막, 네, 애벌레들이 막 툭툭툭하고 떨어지네요 지금.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거의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성충류에 가깝게 지금 이제 네, 모양이 나오는 거고, 여기 지금 날개, 이제 날개 깃털 달라고 다, 발가락 달렸고 머리 달리고 다 했네, 이제. 성충이 되려고 하는 거고. 수두룩해요, 지금, 아이 안에. 제가 지금 소각 처리를 하려다가, 그래도 목재님도 직접 보셔야 되고, 좋은 또 이게 또 자료가 될것 같아서.
검정좀이 얼마나 무서운 벌레인지 올해 또 새삼 느끼는데요. 올해 첫 해 발견된 게 2월 17일경이었습니다. 2월 17일경에 파리가 안 날렸는데 파리가 날리는 것처럼 보였었고, 이제 잡아놓고 보니까 이제 검정돔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예방이죠. 지금 이나무 개작하면서도 뭐 부러진 자리도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건드려놓은 게 뭐냐면, 꼭 약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충분히 활착이 돼 있던 나무들도 얘들이 그 공격할 대상이 없으면 살아있는 나무도 공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월달은 수액을 안 올리는 계절이고 3월달이 돼야지 수액을 올리는데, 수액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터널 공사를 하고 암수가 들어가서 터널 공사를 해서 산란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뭐냐면, 곤충이 들어가서 수액이 팡팡 쏟아져 내려오면 숨쉴 공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파고 들어가다가 포기해버려요. 근데 2월달에는 수액이 안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공격당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병충해 도감에 보면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검정조미 산란 시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터널 공사하고 들어가서 이제 산란을 하는 시기인데, 애들이 벌써 더 진흥화됐어요. 2월달에 이제 수액이 올라오기 전에 2월달에 벌써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지금 조경소에도 지금 소독을 해놓고 충분히 소독을 하고 랩으로 감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 사이 삐집고 들어가서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원수가 몇 년 동안 그 활착이 돼 있었던 나무고 분을 정분을 떠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옮긴 나무가 이제 아무래도 뿌리가 커팅이 됐고 했으니까 수액 올라오는 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원수도 지금 한 세 그루 정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유독 좀 심했던 거는 뭐냐면, 올해 다른 해보다도 좀 따뜻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하게 좀 들어왔는데, 암수 성충이 터널 공사에서 요 정도 상처 입히는 거는 빨리 잡아가지고 송곳 같은 걸로 해서 찾아가지고 알을 다 긁어내고 소독하면 요 정도에 한 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고 하지는 않아요. 더 무서운 거는 2차 성충이라는 거죠. 2차 애벌레. 알이 산란되어 있다가 지금 불과 두 달 만에 지금 요만한 목대의 나무를 지금 전부 다 그걸 다 갉아먹고 지금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지난번에 3분의 2는 잡아냈고, 오늘 이제 3분의 1 이제 겁질을 벗겨서 이제 찾아낸 게 이 정도 양입니다. 지금 약 한 100여 마리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마리수로 보면 이만큼 무서운 벌레가 검정조미입니다. 자, 방제는 이제 2월 달에서부터 계속 이제 피부에다가 심미치올이라든지 뭐 돌격제라든지 조금 더 독한 약으로 해서 피부에다가 첨독 적셔줘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작을 했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했거나 하는 나무들은 차라리 보호실에 집어넣고 보호실에 벌레가 달라붙지 못하게 방충망으로, 개폐가 되는 부분까지는 방충망으로 커버를 해서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냄새를 교란시키는 것이 이제 나프탈린입니다. 좀약이라는 거. 그걸 걸어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미리 랩으로 감아놓고 밑에다가 이제 치마 비닐까지 해서 흙으로 덮어놨던 나무들은 거의 공격을 안 당했고,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수세가 괜찮다 싶어서 그냥 놔둔 아이들은 지금 공격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 이 정도면 뭐 이제 나무가 지금 아웃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피해를 심각하게 보는 아이들은 지금 애벌레를 보면 거의 다 이제 성충이 다 돼가고 있는 애들이 보여요. 날개도 보이고 뭐 이제 번데기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번데기가 된 애들은 움직임도 없네요. 내년쯤에 한 2월이나 뭐 3월 달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성충이 돼가지고 또 와서 공격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산란하고서 이제 성충은 죽고 없어지는 거죠.